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백신 종류부터 접종 대상자, 접종 시기까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그냥 한 번에 정리해주면 안 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금부터 싹 정리해줄게요. 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백신은 총 5,600만 명. 모든 국민이 일시에 같은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접종 시기에 따라 다른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일정에 따라 대상자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과 같은 집단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1월 정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죠. 집단 면역이란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18세 미만의 그런 청소년들, 임신부 같은 경우는 접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열심히 해서 이제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바이러스의 전파 자체가 차단돼서 18세 미만의 사람들 또는 임신부들이 이제 접종을 하지 않아도 보호되는, 그래서 접종 가능한 모든 사람이 접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그럼 제가 해당하는 시기에 연락이 오면 그때 맞으러 가면 되는 거네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전국에 약 250개 예방접종센터와 약 10,000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죠. 근데 만약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돼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맞았다! 그럼 이제 이 답답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아, 잠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백신이 100% 예방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 항체가 생겨 항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방효과가 있는 집단 면역 상태가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 꼭꼭 쓰고 거리 두기도 잘해야 하죠. 시작보다는 그 접종의 끝나는 시점이 얼마나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 유행도 더 빨리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백신을 맞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같은 개인위생들은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부의 발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2021년.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